안녕하세요. 저 웹툰 죽음에 가나요랑 네가 없는 세상을 그림을 담당하고 있는 현우라고 합니다. 같은 작품 글을 쓴 신이라고 합니다.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이게 정확히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뭐가 돼야겠다라고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만화가 재밌어서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, 학원에서. 근데 학원에서 이야기를 만들면 다 칭찬을 막 해줘요. 잘했다 막 하는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, 그거를. 아, 나 이만큼 하는데 이거를 보여줄 공간이 없어서 그걸 확답을 받고 싶어서 내가 지금 잘한다는 걸 확답받고 싶어서 어디다 이걸 해야지 많이 볼까 하다가 아, 웹툰 작가를 하면 내가 이거를 증명받을 수 있잖아요, 확답을. 그러고 싶어서 이제 작가가 되려고 했죠. 자랑하려고. 그러면 자신이 꿈으로만 생각했던 게 네. 직업을 했을 때 그런 기분이나 느낌 같은 걸 얘기해주세요. 그런데 저는 딱 됐을 때는 좀 찝찝했거든요, 저는. 왜냐면 제가 내용이 많이 없었거든요, 그때. 근데 그때는 그랬다가 딱 좀 중반 돼서 이제 내가 뭔가 하는 거에 이제 눈에 보였을 때 반응을 딱 보면은 옛날에 내가 꿈꿨던 그 자랑하는 거랑 좀 확답받는 게 있어서 좋죠. 좋았어요.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뭔지? 저는 그냥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막 책 같은 데다 그림 그리고 깨작깨작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 만드는 게 좋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꿈을 갖게 됐죠. 본인이 꿈으로만 생각했던 게 직업이 됐을 때 느낌이나 기분 같은 것들 얘기해주세요. 아, 이거는 너무 좋아갖고 이거 딱 이제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신나갖고 저만 신이는 약간 이제 미래가 그러니까 스토리 짜는 게 별로 없어서 얘는 좀 찝찝했는데 저 혼자 신나갖고 그날 필름 끊길 때까지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뭐 이게 좋아하는 일이 직업 되면 되게 좋죠. 뭐 저는 아직까지 딱히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생각했던 대로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뭔가 해야겠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계속 밀어붙이거든요. 그게 약간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아직 성공한 것 같진 않은데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하는 것도 계속 밀어붙이려고.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배부른 소리인데 제가 작가가 된 거 후회하는 건 아닌데 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이런 다른 것도 해볼까? 라는 게 있어서 웹툰 작가를 일단 정점을 나중에 언젠가 찍고 다른 건 해볼 생각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. 당장은 아닌데 그 다른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이게 뭐 아,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색다른 거 구체적인 건 없고 여러 가지 정점을 다 찍고 싶어요. 여러 분야에서 사람은 되게 많고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가끔 자기 작품관에 빠져갖고 그거를 자기만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어설퍼도 남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니까 어차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. 전 좀 약간 뻔뻔해서 그런지 진짜 완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도 막 보여주고 그랬거든요.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캐치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쉽게 이제 파악을 해서 대중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데 정말 잘 그리고 스토리 정말 잘 짜는데 막 자기 혼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감이 안 가는 재미없는 걸 그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남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니까 자신 있게 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째는 부모님의 태도고요. 어렸을 때 되게 걱정 많았거든요. 꿈이 웹툰 작가라고 했을 때 그때 아, 커서 돈이나 벌겠냐 뭐 이런 것들 해서 했었는데 이제 커서 돈 벌어서 이제 드리면 사라지는 걱정이었고 근데 요새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있던 생각인데 그 특히 막 이런 그림 쪽이나 좀 마이너한 예술 쪽 사람들이 꿈을 가지면 없는 사람보다 더 걱정을 많이 받아요. 오히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꿈이 있어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 왔겠니? 뭐 이런 오지랖이 되게 많거든요. 약간 소수고 잘 모르니까
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해서 성공할수록 더 짜릿한 것 같아요. 봐라, 나 했다, 막 이런 거. 아, 이건 아까 신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,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만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 학원비도 많이 들고 이래도 어쨌든 엄마가 되게 반대는 안 하셨는데 걱정은 되게 많으셨어요. 막 그거 대화자 돈 못 번다 막 이랬는데 이게 딱 돈을 벌어서 매달 얼마씩 드리니까 아니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엄마가. 옛날에 막 아 너네 아들 뭐하냐 이러면은 아 몰라 이랬는데 지금은 뭐하냐 이러면 아 뭐하냐고 묻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거에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. 가족이 좋아하는 것들. 저는 그 아까도 살짝 말했는데 옛날에는 근자감이었던 게 근거가 생겼잖아요. 그냥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더 뭔가 나 혼자서 약속 지킨 거 되게 뿌듯할 때 그럴 때가 좀 뿌듯해요.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군대를 군인으로 안 가고 소방서로 빠졌거든요. 소방서에서 이렇게 같이 구급활동 하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. 죽은 사람들, 막 죽은 가족들 그런 거 보면서 아주 멀렸구나, 사람 죽는 거 진짜 쉽구나 느끼면서 막 그때 혼자 막 이렇게 아 이거 만화를 만들어 했다가 아니라 계속 느끼다 보니까 어느 날 쓴 이야기에 그게 묻어난 것 같아요. 그걸 현아한테 주고 해서 그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나이? 할 때?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청춘들 때만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노는 거 아, 청춘이요? 아 잠깐만 이거 청춘이 좋은 나이죠. 그냥 예 뭐 거창한 꿈 잠깐만 나 미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너무 비관적이지만 않으면 만사에 긍정적이면은 뭐 지금 나이 때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아무거나 놀아도 계속하고 왜냐면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억압받는 걸 하다가 처음 나왔는데 그냥 뭐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망나니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될 것 같아. 이게 근데 망나니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망나니처럼 하면은 그건 되게 좋은 효과인 것 같아. 혼나도 깜빡도 자기가 하는 건데 뭔 소리야. 그러니까 느끼겠지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?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가르쳐줬다면 이제 내가 근데 이거는 배우는 맞다. 이거 정말 뻔한 말인데 이거 부딪혀보는 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. 한번 보면 진짜 평생 죄 안 질 것 같아. 저희 둘 다 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막 만화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. 그게 조금 도움 됐을 텐데. 이때는 뭔가 안일해진 내가 이제 안 안일해지는 걸 계속 배우는 거? 멋있으려고 멋있으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약간 추해야 뭐라도 될 수 있는 거 같아요. 술도 진짜 진탕 먹어보고 공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. 이때는 실컷 했잖아 이때까지. 나 한 번도 안 했어. 그럴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, 이렇게 난잡하게 말하는데 이게 되나요? 자막이 깔리니까. 아니 난잡한 게 청춘이지 뭐. 와. 나 백스텝 소름도 나. 아 닭살도 났어 근데. 일단 저희가 강연을 하게 된 거는 되게 영광스럽고 저희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한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는 걱정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. 부탁드립니다. 저도.